반갑습니다. 신바람입니다. 오늘 완전 가을, 찬한 가을 날씨네요. 오늘 내가 시간이 좀 나서 화분갈이를 4개를 할까 싶었어요. 자레전하고요, 군자가고, 홍매와 화분들이 너무 작아요. 아기들인데 비해서. 그래서 홍포도 하고 얘를 4개를 오늘은 화분을 한번 갈아줄까 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본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장마철 접어들 때 됐구나 해라 아마 흙뿌리도 안 틀고 그냥 심어뒀거든요. 건드리지 말고 겁이 나서 그때는. 그런데 공중부진도 생기고 조금 뭔가가 제가 한번 궁금해서 화분도 작고 그래서 오늘은 또 초보다가 선배님들 따라 이래 또 사고를 친답니다. 이거를 빼가지고 일단은 다 흙을 털면서 뿌리 좀 정리하고 자르고 그래서 조금 큰 화분에 새로 심어줄까 한답니다. 이 화분이 생각보다 작아요. 엄청 아니 전에 인터넷으로 몇개 구매한 아이인데 처음에는 좀 맞았는데 아이들이 엄청 커버렸어요. 뿌리는 생각보다 튼실하네요. 많이 하얀 뿌리, 새 뿌리도 또 많이 자리 잡더라고요. 이럴 때 화분갈이 이럴 때도 이렇게 흙트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노련하게 화분갈이, 흙갈이는 제가 자신이 없는데 이래 초보다가 또 이래 사고를 친답니다. 이렇게 흙틀면서 뿌리도 정리하고. 그러니까 홍매화도 마찬가지 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할 거예요. 선배님들 따라 우리 선배님들도 흙 털고 뿌리 정리하면서 자르더라고요. 그래야 새 뿌리가 난다 그러대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버카이는 제가 나이타로 소독을 좀 해놨답니다. 초보대 되는 이거를 제가 초점하고 이게 아직 누가 혼자 살라니까 이것도 쉽지도 않네. 이거 화분갈이 하는 거 올리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 생각보다 튼실하죠. 아이도 많이 컸어요. 근데 이렇게 뿌리를 또 가감히 좀 잘랐답니다. 자르고 이 부분 대도 제법 굵고 대에도 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너무 많이 자르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래야 또 새뿌리도 잘 나고 잘 큰다더라고요. 또더 자라면 얘는 못 자랄 건가 몰라요. 좀못 자라갖고 크기만 크고 예쁘진 않는데. 그리고 홍매화도 마찬가지. 제가 여기 홍매화는 두 개를 사서 합식을 해가 광군데 두 아이를 심었는데 여기서 단뿌리하고 자리 잡고 있네요. 공중뿌리가 이 안에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상한가 싶어서 그랬더만 나름 자리를 잘 잡고 새 뿌리를 많이 지금 활착을 하고 있는데 이래 또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가 살짝 내나 뿌리 턱 들고 뿌리 정리하고 요 군삿도 마찬가지로 새 뿌리 많이 나는데 또 털고 좀 자르고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내 아이를 똑같은 방식으로 흙 털면서 뿌리 정리하고 맨 밑에는 난석 깔고 저 배양토 한 4대 6 내지 3대 7입니다. 저는 7마사. 그래서 이렇게 화분갈이를 내 아이를 예쁘게 했답니다. 예쁘죠? 제 눈에는 예뻐요. 그리고 맨 위에는 자리 잡으라고 마사 항상 이래 흔들리지 말라고 마사를 좀 올려주면서 꼭꼭꼭꼭 이래 가세는 이래 눌리주면서 꼭꼭 심어줬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나름 단단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 영양제도 한 개씩 올려주고. 얘는 다음에 자리 잡히면 어떻게, 죽심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자르기는. 그래, 오늘은 초보다가 자가미 화분갈이를 뿌리도 자르면서 흙도 갈아주고 정리를 했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항상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